자, 페이지 165페이지 오시면 무효와 취소가 나오죠. 일단 개념은 이렇습니다. 무효란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무효예요. 이에 반해서 취소란 것은 뭐냐면 일단은 유효한 법률행위를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이 취소거든요.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단은 유효지만 무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유동적 유효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 시간에 했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어요. 그 말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일단은 뭐죠? 유효한데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교재 보시면 2번 무효와 취소의 차이, 본질상의 차이는 무효는 처음부터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고요. 취소는 일단은 뭐죠? 유효한 거고 취소를 해야 취소한다고 주장을 해야 비로소 무효가 되는 것이 뭐죠? 취소라는 얘기고요. 소송상의 차이. 자, 무효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니까 누가 주장하지 않아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근데 취소는 일단은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취소를 해야지만 비로소 무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취소한다고 해야 비로소 무효인 것이고 따라서 취소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소송에서 문제가 됐을 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한다고 해야 비로소 무효가 되는 거고요. 3번 보종상의 차이는 무효는 한 번 무효면 영원히 무효예요. 근데 취소는 취소권의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거든요. 좀 이따 우리가 하겠지만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추인이 가능한 날로부터는 3년 이렇게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확정적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무효는 한 번 무효면 영원히 무효지만 취소는 취소권의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으므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게 되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요. 넘겨보시면 무효와 취소의 인정기준 및 원인이 나오는데 그래서 무효 사유가 쭉 나오고 취소 사유가 쭉 나와요. 나오는데 배운 것도 있고 안 배운 것도 있단 말이죠. 안 배운 거는 우리가 뒤에서 배울 것이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우측에 보시면은 대표 예제가 나옵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무효인 법률행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착오는 취소할 수 있죠. 취소라는 말은 유동적 유효라는 게 이기니까 답이 될 수가 없고요. 2번 기망행위 사기도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고 3번 대리인의 사기 이것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고 4번 사회질서 위반한 조건 요거는 뭐죠? 반사회적이죠.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뭐죠? 무효니까 답은 뭐죠? 4번이고 5번 상대방이 유발한 착오요. 이것도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죠. 따라서 이 문제는 결국은 취소라는 것은 유동적 유효니까 무효가 아니다. 따라서 답은 몇 번만이요? 4번만이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전에서 이제 법률행위 무효가 나옵니다. 자, 무효의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뭐죠? 무효다.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뭐 할 필요 없는 거죠?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또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은 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논리가 생기게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면 모든 책임은 유효함을 전제로 해요.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반드시 어떤 질문을 꼭 나오냐면 모든 책임은 유효함을 전제로 한다는 질문은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다시 말하면 무효라는 말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는 말은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이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은 이행하지 않아도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거. 타인 소유물의 매매는 유효다. 그러면 이거 맞는 지문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타인 소유물의 매매는 유효다를 남의 물건을 팔아먹을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타인 소유물의 매매가 무효라면 뭐 할 필요도 없어요? 책임질 필요도 없다라는 이상한 논리가 생겨요. 모든 책임은 뭐 해야 돼요? 유효해야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타인 소유물의 매매가 유효하다는 말은 남의 물건을 팔아먹을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 것도 아닌데 팔겠다고 했다면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유효라는 의미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행을 했어요. 이행을 했다면 이행할 필요 없는 것이니까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다만 무효원인이 반사회적이다 불법 원인급여인 경우에는 뭐 할 필요 없죠? 반환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 의 나와 있고 일반적 효과 1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줘야 된다. 다만 무효원인이 반사회적이면 이행한 것이 불법 원인급여면 반환받을 수가 없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그럼 3번 제3자에 대한 무효 주장이 나와 있는데 무효는요 원칙이 절대적 무효입니다. 따라서 선의의 제3자는 무효의 경우에 보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예외적으로 무효의 경우에도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 진이 아닌 의사표시 비진의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두 번째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입니다. 근데 이것도 참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은근히 잘 틀려요. 왜 그럴까 제가 고민을 해보면 마음이 선량하셔가지고 누가 자꾸 보호를 못 받으면 굉장히 불편해하세요. 근데 원칙이 뭐죠? 제3자 뭐 하지 않습니까? 보호하지 않는 겁니다. 다만 두 가지 진이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인 경우와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만 예외적으로 선의 제3자가 보호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헷갈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대표예제가 나와요. 자, 대표예제를 풀기 전에 먼저 설명을 드린 게 뭐냐면 취소 사유인데 이거 우리 다 한 겁니다. 제한 능력자가 법률행위라면 취소할 수 있고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잖아요. 취소 사유는 총 네 가지인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면 선의 제3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선의 제3자를 모아줘 보호한다는 거 좀 조심하시기 바라고 따라서 무효와 달리 취소는 원칙적으로 선의 제3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가지 중에 세 가지가 선의 제3자를 보호하니까요. 다만 무효와 달리 취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만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뭐하지 않습니까?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면 퍼펙트 하겠죠. 그럼 문제 보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 경우. 그럼 다른 말로 어떻게 해요? 선의 제3자가 보호되는 것을 다 표시한 거죠. 기억. 의사 무능력으로 인한 무효, 제3자 보호하지 않습니다. 4번 행위 무능력으로 인한 취소, 이게 뭐죠? 제한 능력을 위한 취소거든요. 선의 제3자 보호하지 않습니다. 5번 원시적 불능으로 인한 무효, 제3자 보호하지 않아요. 6번 허위 표시 무효, 선의 제3자 보호하죠. 다음에 7번 비진의 의사 표시가 무효인 경우 선의 제3자 보호하고요.
비유법, 사기나 강박에 의한 지소도 선의 제3자를 보호하니까 답은 뭐죠? 4번이 되고요.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이런 식의 문제도 출제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이중요한 문제가 나옵니다.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이런 겁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갑이 5살 먹은 꼬마예요. 그러면 미성년자니까 제한능력자니까 이러한 갑의 매매 계약은 제한능력을 이유로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5살 먹은 꼬마라면 명백히 얘는 뭐이기도 하냐면 의사 무능력자이기도 하고요.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뭐이기도 한 거죠? 무효이기도 한 거죠. 그러면 5살 먹은 꼬마가 매매 계약했다는 이 한 가지 법률 행위에 대해서 취소 사유와 무효 사유가 두 가지 모두 존재하게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갑의 입장에서는 취소를 하든 무효를 주장하든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이중효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 가지 법률 행위에 대해서 취소 사유와 무효 사유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아무거나 선택해서 할 수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무효의 종류 해가지고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제3자를 보호하지 않는 이 원칙적 무효가 절대적 무효고요. 선의 제3자를 보호하는 비진이 표시와 통정어휘 표시 이게 뭐죠? 상대적 무효고요. 그 다음에 당연 무효, 재판상 무효. 누가 주장하지 않아도 당연히 무효인 것은 당연 무효고 재판을 통해서 주장해야지만 무효가 되는 것은 재판상 무효인데 교재에 나와 있다시피 회사에게 나오거든요.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 안에서는 재판상 무효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 안에서는 모든 무효는 누가 주장하지 않아도 당연히 무효라는 거 좀 주의하시면 돼요.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전부 무효와 뭐가 나오냐면 일부 무효가 나와요. 자, 137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합니다. 자, 그러면 137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 뭐냐면 원칙인 거죠. 항상 그러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보시면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는 말은 두 번째 예외적으로 일부만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교재 하단에 보시면 요건이 나옵니다. 일체성과 분할 가능성 해가지고 요 일부분이 다른 부분과 분할할 수 있는 가분성 분할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에서 당사자의 의사해가지고 그러한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 하였을 것이라는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부만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요, 옷가게 가가지고 옷 상의하고 바지를 샀어요. 근데 요 상의에 대한 매매가 무효예요. 그러면 일부가 무효면 뭐가 무효죠? 전부가 무효니까 상의에 대한 매매가 무효면 바지까지 싹 무효가 되는 것이 뭐인 거죠? 원칙인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요 상의가 없었다면 바지만이라도 살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때는 예외적으로 뭐가 돼요? 일부만 무효니까 상의에 대한 매매만 무효고 바지에 대한 매매는 뭐한 거죠? 유효한 거죠. 다시 말하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지만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는 일부만 무효고 나머지는 뭐죠? 유효한 겁니다.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땅을요, 두 필지를 샀어요. A 토지와 B 토지 두 필지를 샀는데 A 토지에 대한 매매가 무효래요. 그러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니까 A 토지에 대한 매매가 무효면 B 토지에 대한 매매도 뭐인 거죠? 무효인 거죠. 근데 만약에 A 토지가 없었다면 B 토지라도 샀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면 그때는 A 토지만 무효고 B 토지는 뭐한 거죠? 유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지만 그 무효인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는 하였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면 일부만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넘겨보시면 170페이지에 판례가 나오거든요. 이 판례는 바로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판례 밑에 4번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가 나옵니다. 좀 까다로울 수가 있는데 일단 무효는 한 번 무효면 영원히 무효인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지금은 무효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예외적 무효를 우리가 유동적 무효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유동적 무효란 지금은 무효지만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무효가 유동적 무효고요. 의외로 유동적 무효인 것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두 가지인데 저번 주에 했던 무권대리 행위는 대표적인 유동적 무효예요. 왜냐하면 무권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하면 본인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다. 일단은 무효인데 본인이 만약에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유효가 되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무권대리 행위는 뭐가 되는 거죠? 유동적 무효가 되는데요. 이거 우리가 저번 주에 한 거고요. 오늘 교재에서 볼 것은 뭐냐면 두 번째인데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거래를 하면 유동적 무효가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것은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구역이고요. 허가 받지 않으면 무효가 되는 지역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거래할 때 허가 받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 살 건지도 결정이 안 되고 매매 대금도 결정이 안 됐는데 허가부터 받는다? 이건 뭐죠? 논리 모순인 거죠. 따라서 매매 계약할 때는 허가가 없어서 일단은 뭐였어요? 무효였다가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유효로 바뀌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거래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유동적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 유동적 무효 의의가 나와 있고 우측에 보시면 답원 해가지고 유동적 무효의 법적 취급해서 원칙이 나오고 판례가 어떻게 해요?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와요. 몇 페이지까지 나오냐면 174페이지까지 쫙 나오거든요. 근데 이 교재에 나와 있는 판례들을 끼알같이 외워야 문제를 맞출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교재를 공부하실 때 판례를 뺀 나머지 부분을 정확하게 내 것으로 이해하시고 나서 판례 내용은 한참 뒤에 가서 한번 보시는 건데 보고 싶으면 또 안 보셔도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는데 원칙입니다. 항상 정리할 때는 원칙과 예외로 나누는 거죠. 유동적 무효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다른 무효와 마찬가지로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이행하지 않아도 책임지지 않으니까 이행하지 않아도 채무불이행이 아니고요. 이행하지 않아도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계약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할 수도 없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동적 무효도 뭐이기 때문에? 무효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서도 답을 참 많이 선택합니다. 자, 유동적 무효도 뭐죠?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행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행하지 않아도 뭐가 아닙니까?
채무불이행이 아니고요.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뭐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다른 무효와 다른 것은 뭐냐? 예외적으로 유효성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이 다른 무효와 다른 점이죠. 첫째, 우리의 판례에 따른다면 계약금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허가를 안 받아서 무효인 것은 매매 계약이고요.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거든요. 따라서 계약금 계약이 유효하니까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 이득으로서 반환해 줄 필요가 없는 거고요.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다는 말은 계약금의 효과가 있다는 얘기니까 해약금을 이유로 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논리가 생기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계약금 계약은 유효합니다. 두 번째, 토지 거래 허가 절차에 관한 협력 의무는 존재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토지 거래 허가 절차에 대해서 협력 의무가 있다는 말은 그 범위 내에서 뭐하다는 얘기죠? 유효하다는 얘기므로 따라서 일방 당사자가 못하겠다라고 거부를 하면 그것을 강제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협력 의무가 존재하므로 일방 당사자가 거부했다는 이유로 손해가 발생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한데 다만 토지거래 절차에 대한 협력 의무를 일방이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는 해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별도의 취소 사유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기를 당했다, 강박을 당했다, 취소하는 거 가능하고요. 또 별도의 무효 사유가 있어요. 반사회적이다, 불공정하다, 이때는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네 번째는 이제 기타입니다. 세 번째로 기타입니다. 첫째, 매매 계약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는데요. 계약을 한 후에 지정 해제가 되면 더 이상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지정 해제가 되는 수단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유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두 번째, 중간 생략 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진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면 그때는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세 번째입니다. 자,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거래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거든요. 따라서 뭘 거래할 때 허가를 받는 거냐면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를 받는 것이니까 건물 거래에 대해서는 허가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이 건물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토지 거래에 대해서 허가를 안 받아서 토지 거래가 무효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니까 건물 거래까지 싹 무효인 것이 원칙이고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건물만 먼저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하지 못하죠?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확정적 무효입니다.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불허가 처분이죠. 토지 거래 허가를 신청했는데 불허가 처분을 받으면 더 이상 허가받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쌍방 모두가 허가받기를 거부하는 경우죠.
만약에 쌍방 모두가 허가받지 말자라고 거부한다면 이 사람들은 허가받을 가능성이 없고요. 따라서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양도 많지 않고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는 의미에서요. 175페이지 보시면 대표 예제가 있거든요. 한번 풀어볼게요. 175페이지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지역 내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일괄하여 매매하고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판례 입장과 다른 것은 1번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한 경우 허가받기 전에는 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이다. 맞네요. 2번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거래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 거래계약의 효력이 완성되도록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거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X죠. 다시 말하면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협력 의무는 있어서 일방이 거부하면 강제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계약 자체를 뭐 할 수는 없어요? 해지할 수는 없어요. 따라서 답은 요즘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파트를 3억에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아파트를 계약하면서 전기세 부담 특약을 했거든요. 상대방 측에서 전기세를 30만 원을 부담하기로 했어요. 근데 3억은 다 정상적으로 주고받았는데 요 30만원 안 줘요. 그럼 제가 맨날 맨날 전화해가지고 30만원 주세요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지랄거릴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행을 강제할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요 인간이 만약에 전기세 30만원 안 줘서 내 돈으로 관리사무소에다가 30만원을 냈다면 저는 손해배상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 전기세 30만원 안 준다는 이유로 요 매매계약 전체를 뭐 할 수는 없어요? 해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 3억짜리 매매계약에서 전기세 30만원 부담특약은 주된 채무가 아니라 부수적 채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판례는 요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협력 의무를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로 이해를 합니다. 따라서 안 하면 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강제할 수 있고 안 하는 바람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언정 안 한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자체를 뭐 할 수는 없어요? 해제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된 채무가 아니라 무슨 채무를 부수적 채무로 이해하니까. 따라서 답은 뭐죠? 2번인 거죠. 3번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맞죠? 자, 왜냐하면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므로 지급한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서 뭐 할 수 없어요? 반환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4번 허가구역 지정이 계약 체결 후에 해제되면 당해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맞죠? 지정 해제가 되면 더 이상 허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유효니까요. 5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거래 허가가 있기 전에는 매수인은 건물만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지 못한다. 맞죠? 일부가 무효하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니까 토지에 대해서 허가를 안 받아서 토지거래가 무효면 뭐까지 무효인 거죠? 건물까지 무효니까 원칙적으로 건물만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고 따라서 답은 2번이고 문제도 중요하네요. 그 다음 이제 3번에서 무행의 전환이 나옵니다. 자, 무행의 전환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한 다른 법률행위로 뒤바뀌는 것을 우리가 무효행위의 전환이라고 합니다.
일단 여기서 먼저 정리를 해보면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원칙입니다. 원칙적으로 무효인 행위가 특별한 방식이나 형식을 요구하는 요식 행위든 아니면 아무런 방식도 형식도 요구하지 않는 불요식 행위든 이것이 유효한 다른 법률에 뒤바뀌게 되면 뭐로 바뀌는 게 원칙이냐면 불요식 행위로 바뀌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불가능한 게 있어요. 안 되는 거라는 얘기죠. 뭐냐면 무효인 불요식 행위가 유효한 요식 행위로 전환되는 것은 뭐 할 수 없냐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음은요 요식행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음은 정해진 어음용지의 작성에야 뭐가 있는 거죠?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어음을 하얀 백지 A4용지에다가 작성을 했다면 이 어음은 어음으로서는 뭐인 거죠? 무효인 거죠. 근데 이것이 아무런 효과가 없느냐? 어음으로서 무효라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차용증으로서는 유효한 거죠. 따라서 무효인 요식행위가 유효한 요식행위로 전환될 수는 있어요. 근데 뭐가 안 되냐면 거꾸로가 안 돼요. 다시 말하면 무효인 차용증이 공교롭게도 어음으로 뒤바뀐다. 이런 것들은 뭐 할 수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시험에 나오면 무효인 요식행위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인정된다. 그럼 뭐죠? X인 거죠. 무효인의 전환이 되면 뭐로 바뀌는 것이 원칙이에요? 불요식행위로 바뀌는 것이 뭐예요? 원칙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 번째인데 예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안 되지만 우리 판례가 몇 가지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무효인 요식행위가 유효한 요식행위로 전환되는 것은 예외 중에 몇 가지 인정되는 게 있어요. 첫째, 타인의 자를요, 남의 자식을 친자식으로 입적시켰다면 무효입니다. 요식행위인데. 그럼 아무런 의미가 없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양자 입적으로서는 유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두 번째, 혼인 외의 출생자를 친자로 입적시키면 무효입니다. 근데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자신의 자식임을 인정한 인지로서는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세 번째, 비밀증서요.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무효인 경우에 이것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예외적으로 무효인 요식행위가 유효한 요식행위로 전환되는 예예요. 근데 여기서 공부하실 것은 뭐냐면 요 여섯 가지가 모두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요. 구체적인 내용은 물어보진 않아요. 그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여섯 가지가 뭐죠? 친족상속법이죠. 따라서 우리 판례는 친족상속법상의 행위에 대해서도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에 대해서도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크게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언은 대표적인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거든요. 따라서 유언에 대해서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한다는 것은 결국은 단독행위에 대해서도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하나 더 한다면 앞에 썼던 것 같은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해서도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퍼펙트합니다. 퀴즈 좀 보면요. 의가 나와 있죠. 자, 의는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한
다른 법률 행위로 뒤바뀌는 것을 우리가 무행의 전환이라고 하고요. 요건 중요한 건 아닌데 1번 일단은 법률 행위가 무인 법률 행위여야 하고요. 넘겨보시면 2번 다른 법률 요건을 구비하고 3번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면 무행의 전환이 인정이 되고요. 4번에까지 우리 판례는 단독 행위에 대한 전환도 인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환의 모습 해가지고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요거죠. 무효인 행위가 요식행위든 불요식행위든 불요식행위로 바뀌는 것이 원칙이고 무효인 불요식행위가 유효한 요식행위로 전환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나머지 6가지에서 가족법상 행위에 대해서도 무행의 전환을 인정하고요. 유언과 같은 단독행위에 대해서도 무행의 전환을 인정하고요. 그 다음에 우측 상단에 있는 판례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해서도 무행의 전환을 인정한다는 얘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무효행위의 추인이 나옵니다. 좀 정리를 하고 규제를 볼 건데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이는요 첫째 불가능한 경우 할 수 없는 경우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두 번째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세 번째 강행복귀 위반이 더 많지만 세 가지만 기억하십니다. 요 세 가지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없냐면 추인할 수 없습니다. 특히 요 반사회적 법률행위 추인할 수 없고 불공정한 법률행위 추인할 수 없고 특히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는 없지만 무행의 전환을 인정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139조인데 가능은 하지만 새로운 법률 행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새로운 법률 행위가 된다는 말은 과거로 소급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유의하실 것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서 소급시키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죠. 두 번째, 진이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세 번째, 통정의 표시죠. 요 세 가지의 경우에는 추인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추인하게 되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고 소급해서 뭐죠? 소급하지 않은데 다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뭐 하는 것은 가능하죠?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능하고요. 소급해서 처음으로 들어가서 유효가 되는 것이 있는데 한 가지죠. 무권대리행위죠. 무권대리행위는 추인할 수 있고요. 추인하게 되면 무권대리시로 소급해서 유효가 되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유동적 무효가 되잖아요. 일단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요 139조에 나와 있는 것은 뭐죠? 두 번째 얘기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 장을 넘겨보시면 179페이지에 뭐가 나오냐면 대표의제가 나와요. 풀어보죠. 1번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무행의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맞죠? 계속 나오죠?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는 없지만 뭐는 인정됩니까? 전환은 인정이 됩니다. 2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매매계약은 관할관청에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확정적 무효이다. 맞죠? 어딨나요? 여기죠? 언제 확정적 무효가 됩니까?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확정적 무효가 됩니다. 3번 매도인이 통정한 허위 매매를 추인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유효로 된다. X예요. 자, 왜냐하면 요 통정허위 표시는 추인할 수 있고요. 추인하게 되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는 말은
각오로 뭐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수급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보세요. 요 시점에서 가장 매매 통정원이 표시를 했고요. 요 시점에서 추인을 했어요. 그러면 소급하지 않는다는 말은 추인한 때부터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유효가 된다는 얘기지. 매매 계약한 때로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소급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매도인이 통정한 허위의 매매를 추인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유효로 된다는 말은 과거로 뭐 한다는 얘기요? 소급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답은 뭐죠? X고 3번이 되는 거죠. 4번.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이 채권자가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했어요. 이중 매매입니다. 따라서 설정된 저당권은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되고요. 5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인 경우 그 계약이 무효로 되는데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맞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좀 기회에서 설명드릴 겁니다. 2번.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무효인 법률행위를 모두 고른 거죠. 그러면 뭘 찾으라는 거죠? 추인할 수 없는 것을 찾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강행복귀 위반은 뭐 할 수 없어요? 추인할 수 없으니까. 기억. 불공정한 법률행위 추인할 수 없고요. 니은. 무권대리행위는 아니죠? 추인할 수 있죠? 디귿번. 불법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뭘 말하는 거죠? 반사회적이죠. 다시 말하면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다. 그 얘기거든요. 따라서 불법 조건이라는 말은 조건이 반사회적인 얘기고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없으니까 디귿도 답이 되는 거죠. 1번 통정허위 표시 추인할 수 있죠. 따라서 추인하지 못하는 것은 기억과 디귿에서 몇 번이 답이죠? 2번이 답인 거죠.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요. 좀 쉬었다가 180페이지 법률행위의 취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